네, 어젯밤 서귀포 남동쪽 먼바다에서 옥돔을 잡고 돌아오던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어선은 4.1톤급 성산선적으로 선장과 외국인 선원 2명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원 1명을 구조했지만 나머지 2명은 실종돼서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름 가득 어두운 시간 서귀포시 성산포항. 어선 침몰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선원 1명이 마중 나와 있던 동료와 포옹을 나눕니다. 저체온증을 호소해 이내 구급차로 이송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귀포시 표선 남동쪽 18km 인근 해상에서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4.11톤급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로 접수됐습니다. 사고 어선에는 선장인 성산읍 60살 A씨와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해상에서 표류하다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한 3마일 떨어졌는데 중간쯤 갔을 때 이미 이제 배가 표시된 그 전자장비에 다 표시되었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배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람 한 사람 외국인 해마 따갖고 있더라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해.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투입하고 해군과 행정, 민간 어선 등의 도움을 받아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어선 침몰 사고로 선장 등 2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과 행정 인력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어선은 옥돔을 잡고 성산포항으로 돌아오던 중 선박 오른쪽으로 파도가 덮쳐 기관실이 침수됐고 해경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선체가 바다 아래로 가라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 및 실종 기점을 해가지고 해상 기상을 고려해가지고 수색 범위를 지정해가지고 지금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고 바람이 강해 구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기상은 북서풍 초속 8내지 12m 정도로 불고 있으며 파고는 2내지 3m 정도로 너울과 함께 다소 높게 일고 있는 등 기상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고 지점 해수면 온도는 12도 안팎, 생존자 구조 골든타임은 18시간. 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생존 선원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